시작은 제가 정말 가고 싶던 곳에서 있는데요. 여기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문무대왕릉이죠. 문무대왕릉. 용이 되셔도 신라를 시켰던 외국의 시민을 맡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역사학자 같다고 한 말이죠. 역사학자 같다고 한 말이죠. 역사학자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사후에도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무덤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. 아 참! 죽으셔야지! 영입니다. 대한민국 건강 프로젝트 오 만복이 지금부터 시작! 한미! 달달달달달달! 따우! 동해 안녕하세요. 가족여행 오신 거예요? 따님들하고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? 그죠? 아유 잘하시네. 예, 옛날 생각하시는 공기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거야 뭐 제가. 자 사소하지만 여행을 오면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? 아니, 너무 처음부터 집회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걸음도 설렘이 되고 소소한 풍경도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일상은 여행을 통해 특별해지죠. 이거는 뭐, 능 아니에요, 능? 이거는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다 능 같아. 조용히요! 아시겠어요? 중과, 중과. 니하오. 니하오. 니하오, 니하오. 시퍼로머. 시와일라야. 모재배가 신데요. 최고 인기죠. 그럼요. 여기에 고추를 전부 수확해가지고 여기서 이 속에서 네. 작업을 하는 거예요. 화나면 안 되는 거. 화나면? 화나면 빛이 들어오면 마르잖아요. 아 마르니까. 그걸 반경이 돼가지고 예. 이거 완전 안막을 만들어요. 안막을. 제가 일꾼입니다 완전히. 일 잘 생겼죠. 힘도 잘 생겼죠. 저 뭐 힘든 거 있으면 저 시키세요. 일단 큰 소리에서 쳤는데요. 잘 잡아줘요. 잘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. 전 못하겠어요. 위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.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전 못하겠어요. 위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. 큰 소리 소리. 저는 못하겠습니다. 끝난 딱 잡고. 노련한 어르신이 위에서 작업하시고 저는 아래에서 그냥 도와드렸습니다. 야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. 아래에서 하는 작업도 힘들 것 같은데요? 어떻습니까? 비닐하우스가 깔끔하게 덮였죠? 덮였는데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. 더 좀 많이 도와드리고. 얼굴로 일하는. 아 배우는 아 배우는 폼이잖아요 폼. 오늘은 뭐 아우 저 너무 뭐 술무가 이해한 것 같지가 않아. 그때는 진짜 정말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만복이 화이팅. 아 박자 맞춰 맞춰. 다시 대한민국 건강 프로젝트 오만복이